자, 그다음에 이제 우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문서 221페이지에 가시면 252조 조문 있죠? 252조. 자, 먼저 1항만 좀 읽어볼 텐데, 조문은 제가 PPT로 띄워드릴 테니까 책 없으신 분은 칠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252조 1항 읽어보죠. 시작. 우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문에는 즉시가 없는데 이거 집어넣어서 기억하면 좋아요. 일단 무주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주물은 뭐죠?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이 없는 물건. 소유권이 없는 물건. 그러면 이때 무주의 동산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있는 점이가 무슨 점이죠? 이거? 자주 점유. 그러니까 즉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게 자주점의 뜻이죠. 소유의사든. 그러니까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가지고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뭘까요? 낚시. 물고기 낚고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 한 손으로 좋죠? 낚시. 낚시. 그럼 뭐 사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요 물고기는 일단 무주의 동산 맞죠? 그리고 소유의사가 내가 잡아 올렸다는 겁니다. 잡아먹고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사죠? 그리고 낚고 올린 겁니다.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항 읽어볼까요? 무주의 부동산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한다? 국유를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은 뭘 한다? 국유. 국유. 그다음 사막 야생하는 동물은 뭐로 하고? 무주물로 하고. 야생하는 동물이니까 뭐 노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그러면 이거 선점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양하는 그랬네요. 사양하는 이 말은 뭐죠? 사양하는. 그럼 집에서 기르는. 축사 같은 데서 이제 집에서 기르는 이걸 사양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갔다. 그럼 뭐로 간다?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물건으로 치면 뭐 무주물이죠. 물건으로 치면 무주물. 그러면 이제 야생 동물, 야생 상태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선점을 해서 지구석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지구석을 이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 그럼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간 거죠. 뭐로 된다? 무주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무주물 선점에 의해서 이제 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실물 습득인데 유실물. 유실물은 뭐죠?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물건.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지갑 100만 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갑을 주운 겁니다. 그러면 갑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지갑 잃어버렸으니까 유실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유실한 사람. 을은 지갑을 주었으니까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물건 주었으니까 습득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갑이 100만원짜리 지갑을 잃어버렸고 우리 지갑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갑을 준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지갑 주었으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갑 주운 다음에 제일 먼저 지갑을 열어봐야 되죠. 열어봐야 돼요.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될까요? 뭐 신분증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지갑 열어보거나 뭘 확인해야 돼요? 현금. 현금. 현금을 확인해서 현금 있으면 뽑아서 쓰고 지갑은 내팽개치고 이제 그 자리를 유의 떠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실물 습득 갑시다. 읽어보겠어요. 유실물은 읽어봅시다. 시작.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일단 지갑을 주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무슨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공고 절차. 요 유실물법에서 공고 절차 다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다음 유실물법에서 정한 공고한 후 이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럼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6개월 안에 소유자 갑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을은 주어진 공로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을은 과연 갑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유실 물건 가액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4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지갑이 100만 원짜리니까 얼마에서 얼마 사이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나타나면 습득한 사람은 무슨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공고 절차 거쳤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습득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유실물에 물 하나 동그라미 하고 그럼 시험에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OX예요.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나 오늘 지갑 하나 잃어버렸어.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나 오늘 집 한 채 잃어버렸어. 나 101동 200호로 오늘 잃어버렸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실물은 개념 필수적으로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하셨습니다. 맨 끝에 매장물 발견인데요. 요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고 유실물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물건. 매장물은 뭐예요?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에요. 다시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러니까 뒷부분을 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아예 소유권 자체가 없다면 뭐가 될까요? 그냥 무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매장물은 소유권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있다 없다? 없으면 무주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건인데 그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니까 매장물은 일단 소유권 자체는 있다 없다? 있어요. 소유권 자체는 있는데 현재 그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게 매장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매장물에는 소유권 자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 거치는 겁니다. 갑의 땅 밑에 있는 걸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뭘 하는 거죠? 공고. 공고한 후 몇 년? 1년 내에 누가?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실물이든 매장물이든 소유권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게 매장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고 절차 거쳤는데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고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다만 매장물에 물 동그라미 하고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OX예요.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니까 보통 그 땅 속에서 동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전체가 발굴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매장물은 동산 더하기 부동산 다 매장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발굴이 되거나 유적지 통째로 발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매장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묶어볼까요? 첫 번째 내용이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습득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유실물은 선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주물은 선점, 유실물은 뭐죠? 습득, 매장물은 발견.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 세 가지가 세트예요. 자, 그러면 이때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인가요? 법률 규정인가요? 여기는 무슨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법률규정 하나 써놓을까요? 여러분 이쪽에다 필기하시면 되겠어요. 법률규정. 그리고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이게 법률규정이고 이건 종전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긴 거니까 이건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자, 이렇게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규정이고 얘네들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원시 취득. 자, 이건 그 복습할 때 교환 내용 조문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첨부제도 해봅시다. 첨부제도. 이게 시험에서는 요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부합. 이거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부합.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입문서 223페이지에 가시면 제일 위에 223페이지에 제일 위에 256조가 있죠. 256조. 이렇게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256조. 자, 먼저 읽어보겠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서.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출판해 볼까요?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게 뭘까요? 부합. 이건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걸 부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갑이 토지 가지고 있어요. 토지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은 거죠.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겁니다. 이렇게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걸 부합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무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 그게 이제 256조인데 읽어봤던 내용이 원래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간다는 겁니다. 다만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부속 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갑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뿔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예요? 토지가 나무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죠.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하는 데는? 자, 다시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었다. 자, 그러면 요 딱 달라붙는 게 이게 두 자로 뭐죠? 이게 부합. 그럼 나무가 달라붙었다 그랬으니까 나무가 부합하는 주체인 거예요? 부합하는 객체인 거예요? 나무가 한 거죠. 나무가 한 거예요. 나무가 한 거니까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 부합하는 물건. 그다음 이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죠. 그럼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표정이. 그러니까 제가 토지예요. 제가 토지고 이게 나무예요. 내가 토지고 이게 나무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무니까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죠. 나는 토지는 부합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해되지 않으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길 바라요. 한 세 번 해드리면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니까 부합하는 물건을 이렇게 말해요. 이건 부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합물. 그 다음에 토지는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니까 이건 부합되는 물건이고 얘를 피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갑은 소유자고 을은 이제 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니까 부속시킨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자, 그럼 이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이게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256조 본문 내용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갑에게.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자기가 심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을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신 소유권을 잃어버린 을은 나무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얘가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권원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권원 옆에다가 이게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럼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지상권을 설정받고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요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에게 법적 근거 있으니까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놓았다.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된다? 부속시킨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권원에게 해서 부속을 시키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 기본적인 범위를 꼭 기억합니다. 자,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켜놓았을 때 누구의 소유가 된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부합의 뜻이 뭐라고요? 부합의 뜻? 딱 달라붙다. 딱이란 말 꼭 쓰세요. 이게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게 부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이건 부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이란 말을 꼭 사용합니다. 딱 달라붙는 거. 이게 부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을 좀 해봅시다. 동산 간의 부합. 동산 간의 부합은 257조 조문입니다. 257조. 바로 밑에 있죠? 223페이지. 223페이지. 257조 조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이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면 줄하시고 두 번째 문장,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면 줄할까요? 동산의 소유자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럼 7번 보십시다. 여기도 부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딱 달라붙은 거죠. 그 동산 간의 부합이니까 요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동산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합성물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붙었는데 이 물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뭐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뭐하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실바로 봅시다. 자, 이건 뭔 것 같아요? 갑이 자동차 소유자고, 자동차 소유자고, 이건 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머플러.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마우라, 마우라. 그럼 알죠? 연기 나오는데, 연기 나오는데.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머플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을은 내 부품가게, 자동차 부품 파는 부품가게 주인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머플러를 교체하고 싶으면 이걸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 부품가게 몰래 들어간 겁니다. 몰래 들어가서 이 부품을 확 세빈 거예요. 세벼서 이 부품을 자기 자동차에 확 용접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럼 이 부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세빈 거예요. 훔쳐서 자기 자동차에 확 용접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품의 소유권은, 머플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용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풀어가야 돼요. 용접.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에 부품이 딱 달라붙은 거죠. 이 두 자로 말한 거예요. 이게 부합.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게 뭐죠? 부합. 그 다음에 자동차, 동산. 부품도 동산이니까 이거 동산 간의 부합이죠. 동산 간의 부합. 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 귀속관계는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공유. 공유. 자, 그러면 이건 붙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붙기 전의 상황. 자,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부품이 자동차에 달라붙은 거죠. 자동차는 엄청 부피가 크고 일단 부품은 조그만하니까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셉에서 용접시켜놨다고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갑이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 상실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 한 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가져갔으니까 진짜 주인 을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표정이 계속 앉아주시네요. 그럼 이제 을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이 사람은 갑에게 무엇은 청구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머플러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 머플러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갑이 가져가는 거고 을은 갑에게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만 원.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까먹으면 안 돼요. 동상 간의 부합의 경우에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그 다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이게 부합 당시 뭐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자, 그리고 이제 혼화 제도도 한번 봅시다. 혼화. 자, 이건 223페이지에 가셔서 258조죠. 258조. 전조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조가 이제 257조 말하는 거니까 거기는 동상 간의 부합 규정이라고 써볼까요? 전조의 규정 밑에다가 동상 간의 부합 규정. 자, 그러면 258조 한번 읽어봅시다. 전조의 규정을 동상 간의 부합 규정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동상 간의 부합 규정은 동상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아, 그럼 준용이라는 건 뭐죠? 준용. 준에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준에서 적용한다. 즉,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한다. 이게 준용의 뜻입니다.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한다. 이게 준용이에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그 혼화는 그 동산과 동산이 섞였는데, 그 다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구별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혼화가 되는 겁니다.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혼화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서로 섞였어요. 갑의 쌀은 어떤 쌀이라고 할까요? 갑의 쌀은 뭐 쌀 중에 또 뭐 유명하고 맛있는 쌀 뭐 있어요? 이천쌀? 아, 갑의 쌀은 이천쌀. 아, 을의 쌀은 뭐라고 할까요? 에? 어디요? 정부미? 정부미. 아, 이게 그 뭐 이천쌀 다 이런 거 맵쌀이라 그래 얘기했잖아요. 맵쌀. 정부미는 이게 모양이 다르죠. 맵쌀하고 정부미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게 색깔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색깔이 다 이게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섞여서 구별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는 힘들지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혼화가 안 된다는 거야. 정부미 탈락. 정부미 탈락. 탈락. 그러면 뭐 김포쌀 합시다. 김포쌀. 그럼 요 갑의 이천쌀과 을의 김포쌀이 서로 섞였어요. 이거 섞였으니까 이거 누구 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갑의 기름하고 을의 기름이 서로 섞였어요. 그럼 갑의 기름 어떤 기름이라고 할까요? 들기름? 아, 좋았어요. 갑의 들기름. 을의 기름 뭐 할까요? 참기름. 아, 그러면 좋았어요. 이 들기름과 참기름이 서로 섞인 거예요. 그 누구 기름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누구 건지 구별할 수 없는 거. 구별할 수 없는 걸 이걸 혼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혼화의 경우도 동산 간의 부합 규정대로 소유권 귀속 관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첫 번째 그 동산 간의 부합의 경우도 첫 번째 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섞이긴 했는데 이거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혼화 당시 모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서로 모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펜을 놓으시고 여기 이제 주종 구별의 기준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옵니다. 뭘 하나 알아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이게 대충 알면 문제 풀 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 예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거 볼까요? 자, 먼저 벌써 나오네. 벌써. 자, 값은 이거 뭐죠? 맥주. 맥주잔 500cc입니다. 아, 500cc 이거 한 잔에 5,000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제 이게 원래 양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모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양주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 뭐 그림은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와인잔을 가져오긴 했는데 양주 이거 50cc입니다. 50cc. 그러면 맥주 500cc, 양주 50cc 두 술이 서로 섞였어요. 뭐가 됐을까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맛있는 폭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폭탄주. 자, 그러면 카페 500cc 맥주와 을의 50cc 양주가 서로 섞였어요. 그럼 이 폭탄주는 갑만 마실 수 있을까요? 을만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될까요? 어제 수업할 때 이거 갑만 마실 수 있어요? 을만 마실 수 있어요? 나눠 마셔야 돼. 그랬더니 앞에 분이 크게 나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눠 마셔야 돼? 그랬더니 이번에 한 얘기가 술은 나눠 마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인생의 오랜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해봐요. 이게 요 맥주는 얼마예요? 5,000원. 양주는 얼마죠? 10,000원. 이 두 술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폭탄주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두 사람의 공유일까요? 아,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아, 술과 술이 섞였다. 그럼 이거 뭐죠? 혼화. 그러니까 동사가 동사를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된 거니까 이거 뭐죠? 혼화. 그럼 이건 소유권 귀속관계가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는 공유. 자 그러면 이거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점지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 보면 술이 섞여버렸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냥 골로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술이 섞여버렸으니까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를 보면 안 되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섞이기 전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아까 자동차에 부품이 달라붙었죠? 여기도 붙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주종 구별의 판단 시점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반드시 섞이기 전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럼 섞이기 전의 상황이 요 맥주는 몇 cc죠? 500cc고 양주는 50cc. 그러니까 하나는 500cc고 하나는 50cc니까 이게 양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등비등한 거예요?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가. 그러니까 주종 구별의 기준은 크기, 양, 부피예요.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은 항상 붙기 전의 상황, 그 다음 섞이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건 섞이기 전의 상황을 보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 있는 경우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이 폭탄주에 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 폭탄주는 누구만 마실 수 있다? 갑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눠 마시는 게 아니고 누구만 마실 수 있다? 갑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폭탄주에 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요 을은 갑에게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신 얘는 요 양주에 대해서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을은 갑에게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소유권 귀속관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혼화.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 맥주가 500cc고 그 다음에 양주도 500cc예요. 이 두 소리 서로 섞였어요. 이때는 뭐가 될까요?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이때는 뭐가 되죠? 공유가 돼요. 공유. 공유. 여기는 500cc, 50cc니까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합니다. 다시 주종 구별의 기준은 크기, 양, 부피. 그 다음 주종 구별의 판단 시점은 항상 붙기 전에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
섞이기 전에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가공 내용을 봅시다. 가공. 가공은 이제 원재료가 있어요. 원래 재료. 원재료에서 노력을 가해서 물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가공물이죠. 가공물. 얘는 2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23페이지에 와서 259조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59조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거기서 원재료의 소유자 위주로 할까요?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는 현저히 다액을 밑줄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10,000원. 근데 가치가 껑충 뛰어서 100,000원짜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의 소유를 한다?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의 소유자. 원재료의 소유자.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그냥 다액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다액이 돼야 돼요? 현재. 현재의 다액인 데에는 누구의 소유를 한다?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이제 칠판 올까요?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냥 통나무죠, 통나무. 갑이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리라는 사람을 조각 깎아서 동그란 원통형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건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그냥 동그랗게 깎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통나무는 뭐가 될까요? 이게 원재료가 되는 거고 동그랗게 깎아서 이 나무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건 가공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원재료의 소유자. 을은 물건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가공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그랗게 깎은 이 원통형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아까 요 가공의 경우에 소유권,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 원재료 소유자. 원재료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현저히 커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깎아서 동그랗게 만들어 둔 데 불과한 게 아니고 의리한 사람 이걸 이렇게 만들어요. 조각 인형을 만들었어요. 조각 인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10,000원. 그 다음 조각 인형은 100,000원. 이렇게 가치가 껑충 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봅시다. 여백에 좀 필기할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첨부제도에서 세 가지를 했죠. 첨부제도 세 가지가 첫 번째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는 게 뭐죠? 이게 부합. 그러니까 부합은 두 개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물건이 와서 달라붙는 게 뭐죠? 부동산의 부합. 그리고 동산과 동산이 붙을 수 있죠. 이게 동산 간의 부합.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혼화. 혼화. 그리고 세 번째, 원재료에서 물건을 만들어냈다. 이거 뭐죠? 가공.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제도를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이걸 첨부제도라 그래요. 첨부제도. 그러니까 첨가해서 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첨가해서 붙였다. 이게 첨부제도입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찾아볼까요? 그럼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거 무슨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 다음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얘네들은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종전에 없던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거니까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러면 좀 전에 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도 이거와 똑같았었죠. 걔네들도 다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고 얘네들도 다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러면 지금까지 총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7가지를 했어요. 먼저 취득 시효, 그리고 선점, 습득,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3개, 부합, 혼화, 가공.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7가지의 공통점. 다 각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법률규정이고 얘네들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아,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해서 원시취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장 많이 원시취득으로 배웠던 건 이제 첫 번째 소유권 설명하면서 봤던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거 원시취득이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원시취득이고, 그 다음 선점, 습득,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3개, 부하, 혼하, 가고. 요 정도는 이제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예로 머릿속에 잘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와서 물권적 청구권에 한번 해봅시다. 223페이지 올까요? 223페이지. 이건 조문 정도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자, 밑에 가시면 213조가 있죠. 213조, 214조가 있는데요. 자, 먼저 타이틀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소유권 물권이고, 소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생기면 뭘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세 가지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니까 213조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읽어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서.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하고 단서를 종합을 해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소유자가. 그 다음 어떤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4조 볼까요? 얘는 두 가지 내용이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는 방해 제거, 뒤에가 방해 예방 청구인데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214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문장의 앞에 있는 건 전단이라 그래요. 한 문장의 뒤쪽에 있는 건 후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단 후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214조 전단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소유자는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끊고 앞에 방해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자기 소유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시험은 후단이에요. 후단. 잘 봅니다.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염려.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에 뭘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염려라는 거죠. 염려. 그럼 이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방해 예방 인하. 이게 포인트죠. 방해 예방 인하. 손해배상에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에 방해가 생길 염려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달라고 해야 되죠. 이게 뭐죠? 예방 청구. 예방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가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 나한테 담보를 미리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X예요. X죠. 그럼 방해 예방이나 아니면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 되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셔야 돼요. 이거 보면 지난번에 점유권 할 때 배웠던 거 생각나죠? 및 또는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소유권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용의 물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